오랜만에 촬영이라 좀 떨리네요. 게스트분 언제 오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 컨셉이라 반말로 얘기할까? 그럴까? 좋아. 그럼 일단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줄래? 안녕하세요. 저는 BMX 국가대표 출신이고 지금은 대구시청 여자 사이클팀 소속 사이클 선수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도핑 방지 학계론에 온 걸 환영해. 와! 서연이는 사이클 선수로 알고 있는데 그럼 너도 혹시 도핑 테스트 받아본 적 있어? 아직 내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고 내 주변 선배들이 받는 걸 봤는데 좀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 그렇구나. 신기하다. 근데 그럼 서연이 너는 운동하다가 좀 힘들고 그럴 때 도핑 유혹에 빠져본 적은 없어? 내가 해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다. 역시 서연이는 프로구나. 근데 그거 알아? 예전에는 이렇게 약물에 대한 위험성도 모르고 선수들이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스포츠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하게 된 건지 이렇게까지 많은 변화가 있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 그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해주자면 서연이처럼 자전거를 타던 중에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던 거야. 자전거를 타다 사람이 죽는다고? 응, 어떤 얘기인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줄게. 1960년 로마에서 개최된 17회 하계올림픽 로마올림픽에 경기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거든. 이때 대회 첫날 경기 도중에 한 선수가 갑자기 사망해. 그 선수가 남자 사이클 100km 단체 시간 도로 경주 종목에 출전했던 덴마크 사이클 선수인데 큰 누드 에레마르크 옌센 선수였어. 경기 중에 사람이 죽는다고? 어쩌다가 죽게 된 거야? 그 당시에 사인은 열사병으로 추정을 했거든. 왜냐면 경기 당일에 31명의 선수가 열사병에 걸릴 정도로 날이 엄청 더웠거든. 심지어 처음으로 TV 생중계되던 올림픽이었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진짜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 그럼 이게 TV 올림픽을 처음 본 걸 텐데 엄청 충격적이었겠다. 당시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근데 안타까웠을 것 같지? 막상 시청자랑 올림픽 경기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반응이 생각보다 냉담했어. 사람이 죽었는데 냉담했다고? 왜냐면 선수가 사망하고 난 다음 날 덴마크 트레이너가 그와 다른 선수들에게 로니아콜이라는 약물을 줬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 얼마 뒤에는 암페타민이라는 자극제의 복용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이 사건이 더 커지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만 물어볼게. 1960년 로마올림픽 이전에는 과연 이런 도핑으로 선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더 없었을까? 아마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많이 없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과거로 더 돌아가서 이야기를 다시 해줄게. 기원전 688년 올림픽 스파르타 우승자 샤미스는 말린 무화과라는 특별한 식단을 사용했다고 하고 또 그리스인들은 다양한 브랜디와 와인 혼합물을 마시면서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 참깨 이런 걸 먹었다고 하더라고. 예전에는 각성제나 자극제가 주로 식물이었던 것 같네. 맞아. 예전에는 과학이 발전하기 전이다 보니까 식물이 그런 자극제의 기원이었던 거지. 이번엔 20세기 초로 가볼까? 1904년 3회 세인트루이스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했던 미국 토머스 힉스 선수가 탈수랑 열사병 증상을 보이면서 제대로 못 달리니까 코치는 계속 달리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결승선을 앞둔 힉스 선수한테 트리크닌 1mg과 계란 흰자 2개, 브랜디 한 모금을 건넸어. 여기서 소름이 돋는 건 그 스트리크린이란 약물이 지금은 독성 때문에 쥐약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야. 그럼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에게 쥐약을 먹인 거네. 그래서 1928년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역사상 처음으로 도핑 금지 규칙을 발표했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선언 정도로만 그쳤고 규제로 이어지진 않았었거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1937년 바르샤바 총회에서 처음으로 선수들의 도핑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듬해 총회에서 도핑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사실상 이것도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했어.
그럼 이후에도 도핑 관련 사건이 점점 많아졌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구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냉전체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고 우월한 지위를 뽐내기 위해서 도핑을 나라에서 주도했던 거야. 그렇게 스포츠는 도핑의 암흑기에 접어들기 시작해. 1952년 오슬로 동계올림픽 때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 참가했던 덴마크 선수들 탈의실에서 암페타민 약재가 든 봉지랑 주사 앰플이 다량으로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어. 이후에 IOC에서 약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도핑 검사를 시작하게 되는 사건이 생겨.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옌센 사망 사건이야. 옌센 선수가 사망하면서 오스트리아 의사 루드비 프로콥이라는 의사가 암페타민과 피리디카비놀이라는 약물이 옌센의 사인이다 라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대적으로 약물 규제의 필요성을 설파해. 이에 1966년 국제사이클연맹, 국제축구연맹이 최초로 도핑 검사를 도입하고 이 흐름에 맞춰서 1967년 IOC는 의무위원회를 만들어서 암페타민이 포함된 첫 금지 약물 목록을 발표해. 그 다음에 IOC는 1968년 그레노블 동계올림픽과 멕시코 하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도핑 검사를 시행하기 시작하지. 이렇게 한 선수의 비극적인 죽음이 본격적인 약물 규제의 시초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 다행이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비효과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네. 맞아. 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에서의 도핑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됐지. 잘못된 약물 사용은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선수의 건강을 앗아간다는 사실. 하지만 인간들의 욕망은 끝이 없었어. 옌센 사건이 있었던 1960년 이후에도 암암리에 도핑이 계속됐거든. 참 욕망이 무섭다. 그러니까. 그래서 1970년, 80년대에는 생화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분리나 분석기술들이 탄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진짜 도핑에 대한 전쟁의 서막이 열리게 돼. 약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또 그걸 막으려는 사람들, 물론 약물뿐만 아니라 혈액도핑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뭔가 막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맞아. 그래서 전 세계 스포츠에서의 도핑 퇴치를 위해서 1999년 드디어 세계도핑방지기구 WADA가 설립됐어. 얘기를 듣는데 뭔가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다. 어벤져스? 실제로도 근데 스포츠계에서는 WADA나 CADA 이런 기관이 어벤져스가 맞지 않을까? 그럼 CADA는 언제 생기게 된 거야? 2006년.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설립됐고 2007년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법정법인으로 전환됐어. 그때 한국도핑방지규정도 제정했고 지금까지 클린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고 있지. 어때? 오늘 도핑 역사의 시작과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 어벤져스들의 이야기 재밌었어? 선수들의 죽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했다는 게 좀 마음 아팠는데 그래도 되게 흥미로웠어. 아무래도 마음 아픈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승리를 위해서 도핑이라는 반칙을 쓰는 건 뭔가 다른 동료 선수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이기도 하잖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진짜 맞는 말 같아. 근데 이대로 끝나긴 아쉬운데 또 다른 얘기 없어? 다음 이야기는 마약 스터디, 중독된 교실, 그리고 마리화나 이야기야.